맛있다고. 오늘은 일단 저의 지금 거주지 홍대에서 브런치를 먹고 넘어갈 거예요. 제 고향으로 떠나요. 아 그리고 엄청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러 제가 또 갈 거거든요. 궁금하면 끝까지 보세요. 날씨러졌나? 역시 공주님 전화를 바로바로 받으시네요. 예?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네, 어머님 뭐하세요 지금? 어머님? 네, 이 왕비다. 나 잘 찍고 갈게. 그래, 반디 뿔한테 인사해. 여러분, 신영이의 브이로그 재미있게 봐주세요. 또 오세요. 안녕. 그래, 공주. 왜, 저, 또, 보다 높았어. 왜 그랬을까? 그땐 사랑인 건지 몰랐어. 이 노래 아시나요? 옛날부터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노래 듣고 맨날 울었어요.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위 쳐버렸는데. 이 노래 너무 좋아. 네, 부르셨어요. 네, 차트 1위권 호커스 포커스 들려드리지요. 호커스 포커스. 괜히 아닌 척, 무시한 척, 무시한 척. 매일 밤 널 기다려. 그날 안해줄래. 처음부터 삐걱삐걱.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온종일 나 외쳐봐도. 수영이의 드라이브. 저는 고향인 하남에 도착했어요.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거예요.
여러분은 밴디트의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. 포커스 포커스 대박이야. 와 진짜 저기 조회대 보이죠? 저기 조회대, 저기 조회대에서 저 막 언더걸스 선배님 like this yo like this 막 쳤는데 헐 핵추억이다. 눈물 나네. 헤이걸 인사하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립불에 빠지면 안 되는 멤버 승리. 이정도면 거의 3위치야. 얘기한 거 들어보면. 아 그래? 언니 매운 거 먹지만 형이가 톡톡히 먹어가 또. 그럼 저녁에는 중버거랑. 응. 아 이따 봐 언니야 인사해. 여러분, 반니플 안녕. 눈이 보고 싶을 거예요. 끊어요. 우리 언니 유명하다. 이제 저희가 드디어 자 끝까지 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. 저의 소울메이트이자 저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제 갈 거거든요.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러 가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아, 손톱 자랑. 아. 키만 컸어요. 외모는 똑같아요. 안 돼요! 진짜 하나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 되게 올바르게 자랐어요. 진짜 정말 이거 뚫어요. 아 진짜 요즘 같은 또래랑 다르다고 해야 되나? 오!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태어날 때 같이 원래 저보다 더 오래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에 태어날 때 뭐 애들 보통 나오면 쑥 이렇게 나오잖아요. 나오는데 얘는 팔다리가 너무 좀 이렇게 사슴 나오듯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저도 그때 들어가지고.